네, 본격적인 비교 영상에 앞서 테스트를 위해 준비한 스페인의 민속 춤곡인 하바네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하바네라는 사실 쿠바의 아바네라가 스페인에 건너가 자리 잡은 쿠바의 전통 무곡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 준비한 음악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음량 자체가 크지 않고 약간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런 파일이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스토겔 1과 2의 볼륨, 베이스, 트래블 수치를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해놓고 제가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스토겔 1이 스토겔 2보다 오히려 사운드가 더 좋고 풍부하고 강력하고 음색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아마 정상일 겁니다. 제가 테스트로 녹화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실 스토겔 2가 원보다 클래스 디앰프 개수가 많아지고 멀티 디렉션 사운드 채택으로 스피커 전면 그리고 또 후면 이렇게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있지만 최대 출력은 오히려 스토겔 1보다 7W가 줄어든
총 20W의 최대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의 볼륨 음량을 설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스토겔 1이 스토겔 2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운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치로 볼륨을 세팅을 해놓으면 스토겔 1이 스토겔 2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볼 영상은 볼륨 수치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들었을 때 정말 비슷한 수치의 그런 음량이다 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세팅을 맞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again. Call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to. If you don't wanna change,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If you don't wanna change, I can help you out.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again. Call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to. If you don't wanna change,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hank you.